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주변 분위기도 썰렁하고 쏟아져 나오는 모든 경제 지표가 그냥 어둡습니다. 걱정될 거예요. 이러다 우리나라 필리핀처럼 망하지 않냐고. 사실 60년대만 해도 필리핀이 우리보다 3배 잘 살았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배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하도 이렇게 뭐 주변에서 우리 경제 망한다, 뭐 부정적인 이야기, 뭐 정보만 쏟아져 나와서 저는 오늘 제목도 우리나라 절대, 한국 경제 절대 필리핀처럼 망하지 않는다라고 정했습니다. 이렇게 참 우울할 때 한번 어깨를 확 펴봅시다. 우리 경제에 대해서. 제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반, 한 20년 동안을 경제부처에서 일했고, 나머지 후반부 반을 대학에서 경제를 연구했습니다. 제가 70년대에 처음으로 정부에 들어가니까, 한국 경제 위기라고 난리치는 거예요. 오일 쇼크가 일어나서 1년 만에 뭐 기름값이 서너 배 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 위기라고. 근데 안 망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건설업체가 중동 나가서 오일 달러를 가져왔거든요. 88 올림픽 후에 노사분규 나니까 노사분규 때문에 우리나라 망한다 그랬는데 안 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79년도에는 정부가 안 망한다 그랬는데 진짜 망했어요. 근데 다행히 경제가 구조적으로 망한 게 아니고 달러의 순환이 잘못돼 갖고 망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한 나라가 쉽게 말하면 개도국에서 이렇게 쭉 잘 가다가 망하려면은 쉽게 말해 우리나라가 필리핀처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네 가지를 한번 분석해 봐야 됩니다. 첫째, 두 나라 사이의 정치사회 시스템의 차이, 그 다음에 네이션 빌딩, 국가 건설, 국가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문제, 세 번째 이제 토지개혁이죠. 이게 부의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구조입니다. 필리핀은 네이션 빌딩, 나라를 가져본 게 70년밖에 안 돼요. 왜냐면 원래 섬에 흩어져서 부족 사이에서 살다가 스페인 식민지를 한 400년 가까이 받고 또 미국 식민지를 아래에 있다가 1946년에 네이션 빌딩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2000년 이상 네이션 빌딩 한 나라입니다. 동아시아에서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국가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끊기지 않게 유지한 나라는 차이나 앤드 코리아밖에 없습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두 번째, 토지개혁. 지금 농지개혁이 굉장히 중요하죠. 맥아더가 태평양 전쟁 이후에 일본, 대만, 한국은 강력하게 농지개혁을 하도록 밀어붙였습니다. 우리나라는 1949년에 농지개혁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 지주의 땅을 이렇게 농민들한테 나눠준 거죠. 6.25가 일어나기 딱 1년 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만약 그때 우리가 농지개혁을 안 했으면 어쩌면 공산화 됐을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그냥 막연한 우려가 아니에요. 마오쩌둥 군대가 어떻게 수백만의 장제수 군대를 이겼냐 하면은 농민들의 마음을 샀거든요. 농민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권력을 잡으면 지주계급의 농지를 뺏어서 너희들한테 주겠다. 농민의 꿈이 자기 농도 갖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마오쩌둥 공산당을 지지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사기극이었죠. 대약진운동 인민공사 다시 땅 뺏어갖고 모든 중국 농민들을 인민공사에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필리핀만은 맥아더가 농지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미국 학자가 쓴 글을 책을 읽어보니까요, 맥아더의 친구들, 이렇게 필리핀 친구들 때문입니다. 더글라스 맥아더 아버지가 아서 맥아더가 육군 장군인데 필리핀 총독을 했어요. 그러니까 맥아더가 어린 시절에 필리핀 놀았거든요. 그때 친구들이 필리핀 대지주의 아들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인간적인 정 때문에 강력하게 필리핀의 농지개혁을 못했다고 미국 학자가 말하는데, 이때 맥아더가 좀 강력하게 밀어붙였어야 하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필리핀은 엄청 꼬인 사회입니다. 부의 분배 상태가, 대주주, 쉽게 말하면 15개 정도 로얄 패밀리가 이 경제적인
국부의 한 50%를 차지할 뿐만 아니고 정치까지 다 장악하고 있답니다. 아, 뭐 마르코스 아퀴노 아로요 그러지만 그게 빚 좋은 계좌고 결국은 마르코스 로얄 패밀리, 아퀴노 로얄 패밀리, 아로의 로얄 패밀리, 로얄 패밀리 간의 권력이 이동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로얄 패밀리가 있었죠. 고아 말까 양반 쌍놈 그러면서. 근데 불란서 말하면 앙시엠 레짐 구체제가 완전히 우리나라 파괴됐어요. 일제강점기하고 특히 6.25 동란을 겪으면서 피란댕이랑 막 뒤섞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양반이고 쌍놈인지 모르고 모두가 헐벗어성되니까 힘을 합쳐서 우리가 산업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핀필 갈 때마다 분노를 느낍니다. 이 좋은 나라를 왜 이렇게 못살게 맹기놨을까? 결국은 지도자들, 정치인들, 기득권자들이 책임이죠. 근데 제가 연구해보고 결과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대규모 플랜테이션, 바나나, 파인애플 농장을 가진 대지주들의 입장에서는 공장이 옆에 세워져서 산업화하는 게 자기들이 이익에 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장에 세워지면 자기 농업노동자를 저 공장에 뺏기고 여러 가지 임금이 올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 ADB에 제 그 대학 후배 한 분이 근무하고 있어요. 제가 마닐라 가서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이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외국에서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한국의 뭐 NGO나 이렇게 종교 단체가 이제 필리핀 이렇게 농촌에 빈민촌에 가서 이렇게 수돗물을 이렇게 놔주잖아요. 그리고 막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껴안고 우리가 진짜 좋은 일 했다. 이 불쌍한 필리핀 사람들이 지금부터 깨끗한 물 먹겠구나 하고 그렇게 막 감격하고 서울에 오잖아요, 우리는요. 근데 그 제 후배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를 보니까 거기 살던 필리핀 가난한 사람이 쫓겨났더랍니다. 아,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지주가, 돈이 있는 지주가, 땅 주인이, 야, 너 여태까지 20불 월세 냈는데, 이제 수돗물 나오잖아. 30불 내,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준 그 경제적인 이득을 빈민이 취하는 게 아니고, 대주주 부자가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월세를 못 내니까 딴 데로 가고 조금 덜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결정적으로 우리나라는 절대로 필리핀같이 망하지 않는 데는 확실한 여러분이 마음이 확 펴지는 이야기를 하면 산업구조입니다. 우리나라하고 필리핀은 산업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필리핀은 모노컬처형 산업구조입니다. 옛날에는 파이나 파인애플 대규모 플랜테이션 하는 그런 그 산업구조이기 때문에 오죽하면 그 기후 좋은 나라에서 쌀을 수입하겠습니다. 이거 잘못된 산업구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해외 노동자 손실로 먹고 살아요. 지금 마닐라 공항 가서 깜짝 놀란 게 보통 우리 이렇게 김포항, 인천공항 들어오려면 foreigner, 내국인 둘로 구별되어 있는데 그 마닐라 공항 한번 여러분 가보세요. OFW라는 입국 관리 창구가 있어요. Overseas Filipino Workers. 필리핀 인구의 한 10%인 1천만 명 내가 해외 나가서 참 열심히 일하면서 200억 불 전을 본고로 보내줍니다. 필리핀 경제가 그걸로 먹고 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 구조가 아주 취약하죠. 산업화가 안 된 이유는 아까 말하지만 기득권자들이 산업화하고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상충되니까 뭐 소홀이라든지 심하게만 방해한 겁니다. 아주 잘못된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면 환상적입니다. 이 구산업, 철강, 조선, 기계, 자동차가 또 구산업과 정보화 시대 IT 산업을 신산업이라거든요. 두 가지 산업을 다 가진 나라는 세계에서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독일 다섯 나라하고 그 다음에 영국 구산업이 없습니다. 이태리도 구산업 다 말아먹었어요. 그 다음에 한국, 코리아 여섯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신산업과 구산업을 다 가진 나라는 망하고 싶어도 이렇게 쫄딱 망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산업 간에 다 이게 경쟁력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이 우울하실 것 같아갖고 그러니까 참 이런 모든 게 할 때 여러분이 좀 활기차고 어깨로 확 피시게 우리나라는 절대 필리핀처럼 망하지 않는다 하는 거를 네 가지 제가 아주 객관적인 경제 지표를 가지고 차분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시는 모든 일 원두팔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어깨를 핍시다 여러분.